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만민 매거진을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소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자분께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뒤로 치는 천재 피아니스트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송할 때는 뒤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으셨죠. 또 나라 큰 행사 있을 때 애국가를 불러주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만민중앙교회는 항상 진실만 말씀하시죠. 또 매거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지영 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대에 끊어진 것이 저희들은 뭐 암, 중암병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병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아버님께 말씀드리셨을 때 아버님께서 의사신데 이게 놀라시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대 두 개, 또 네 개에서 두 개 끊어진 게 사흘 만에 붙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외에도 허리 디스크, 또 척추,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 또 아토피 너무 심하신 우리 자매님 보셨죠? 이런 것은 만민의 36년 동안 늘 보았던 치료의 역사들입니다. 또 아버지의 권능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만민재단과 함께 하신 아버지의 권능을 늘 보고 또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만민의 재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목도하셨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거진으로 간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에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남상송 목사님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만민 매거진에는 교회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소식, 축복 소식, 또 치료받은 소식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철 때마다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치료받은 축복받은 소식도 보여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각각 지교의 소식도 전해주시기도 하시죠. 또 오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이렇게 태풍 간증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고 단물로 치료가 아닌 단물로 식물이 살아나는 참 희한한 이것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매거진을 통해서 본 일인데요. 이렇게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가타 만민교회에서 보내주신 건데 일본은 25년 만에 강한 태풍 제비로 인한 공항과 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수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때가 9월 4일 밤에서부터 5일 아침까지 야마가타는 태풍이 제비가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명이 사망하고 912명이 부상하고 그래서 25년 만에 강한 태풍이 왔다고 하시죠. 근데 이게 야마가타 만민교회도 9월 4일 날은 간사이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야마가타 만민교회가 있는 곳으로 태풍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비바람이 너무 강해 성도님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태풍에도 야마가타 성도님들은 온전히 지킴받아 간증 올려드립니다. 공옥자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은 꽃과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꽃의 경우 수확해야 할 시기가 아주 짧고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태풍의 예보를 듣는다 해도 꽃이 적당히 자라지 않으면 미리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상륙하기 한 주 전 꽃들이 갑자기 급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보다 빠르게 수확하게 알맞은 모습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목자님의 공간이 시간을 운영해 주심으로 예전보다 이르게 수확해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꽃과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인데 피해 없이 수확을 하셨다는 간증입니다. 또 유은옥 집사님은 바람이 불어서 몸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고 그날을 회고했습니다. 집사님은 여러 작물 중 특히 아스파라거스의 경우 이미 이분이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셨는데 경우 이미 수확이 끝났어야 할 시기인데도 피해는커녕 하루에 두 컨테이너씩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난 후에도 계속 수확을 하셨다는 것이죠. 논의 경우 태풍이 지나간 후 믿지 않는 남편이 보시더니 참 이상하다며 분명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텐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나 보다고 피해가 전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는 많이 왔고 비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은 수확물이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많이 거두니까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뉴욕의 집사님이 살고 있는 모가미 지역의 경우 폭우로 인하여 강이 범람하고 큰 다리가 무너지는 등 한동안은 주민 피난 지시까지 내려졌었습니다. 이렇게 태풍 제비 피해가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킴받았다는 그런 유은옥 집사님의 간증이십니다. 또 한나니 집사님은 재배하는 나후랑스, 서양 배같이 생긴 그런 배를 재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이 집사님의 재배하는 밭에는 전혀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 또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집 쪽 김모 전도사님께서 사는 곳도 가수원 지역인데 거기는 빨간 사과와 복숭아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어서 우리 성도님 지키받는 성도님 농경지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비가 조금씩 내려주심으로 폭염 때문에 크지 못했던 과일들이 촉촉한 비를 맞으며 예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목자님께서 해주신 환자 기도를 세 번씩 들은 농작물들이 목자님의 공간 안에 지킴받았고 성도님들 또한도 어떤 피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전원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항상 먼 곳까지 마음으로 품어주신 목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운 단물 간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단물을 관리하고 이제 정비하느냐고 아직 단물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단물이 있으셨나 봅니다. 김희식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단물에 대한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저는 16교구 6지역 구역자 김희식 집사입니다. 지난 5월 중순경 3일간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후 돌아와 보니 손바닥만한 분재가 말라 있어서 일주일 정도 열심히 물을 주었지만 점점 더 말라 아예 죽고 말았습니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베란다 창문 앞에서 여름 내내 방치해 두었죠. 참 폭염이 심했던 여름이셨죠. 여름이었는데 여름 내내 방치해 두셨답니다. 그러다 8월 20일경 목자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몇 년씩 죽어있던 행운목을 살리셨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목자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변한 단물을 뿌려주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개월이 넘은 분재나무에 목자님 권능을 의지하여 물을 주고 단물을 뿌리면서 저도 단물에 담긴 목자의 권능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간증을 들으실 때마다 기뻐하시던 목자님의 마음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2일 정도 지난 뒤 자세히 보니 싹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핀 것처럼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자라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영의 공간을 펼치시고 그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넣어 품어주시고 계신 목자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자님 너무너무 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또 수련을 통해서 크게 영광 돌리게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매삶의 순간 속에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목자의 공간 안에서 이끌어 가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은 꽃길 따라 연회장입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실 텐데요.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더 그러시겠죠. 그래서 주일날 이수희 목사님께서도 꽃길 따라 연회장 이렇게 웃으시면서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 때 말씀해 주셨을 때 몇 년 전 한 10년이 넘은 한 99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수희 목사님 저는 전도사 시절이었고 이수희 목사님께서 그때도 한참 이 모 방송 사건으로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죠. 물론 축복의 연단이었지만 그때도 이수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거든요. 전도사님 뭐 천국에 대해서 본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예, 천국의 소망을 더 마음에 갖고 기쁘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천사 얘기를 한참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립을 앞두고 주신 만민 찬양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늘 하던 대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과 전체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시작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희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당자님이 제일 불쌍한 분이시겠죠. 지금까지 만민의 36년을 이끌어 오시면서 편안하게 쉬신 적 없으셨고 편안하게 배불리 당신이 드시고 싶으신 것 마음껏 먹어본 것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6년을 우리 만민의 재단 우리 성도를 위해서 살아오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받고 치료받아서 신문 예물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아버지 나라의 구제, 선교, 찬조 많은 부분에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장님께서는 만민을 이끌어 오셨고 사랑과 또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참 목자님이시고 저희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하나님을 우리 목자를 만나 우리는 듣게 되었고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던 천국의 분류를 듣게 되었고 또 저희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우칠 수 없었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님이 아니셨으면 어찌 저희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었겠는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감탄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를 했죠. 이렇게 귀한 천국의 말씀이 있었고 지옥도 이렇게 생생히 들려주는 재단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재단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님의 말씀은 36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25년 전에도 늘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성결의 말씀에 대해서 늘 선포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찍 온 것이 아니었어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버릴 수 있었고 악을 버릴 수 있었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님은 간증을 하셔도 어떤 간증을 하셔도 저번에 간증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들으세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간증을 하실 때는 늘 새롭게 늘 감사하게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목자님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우리 목자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이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나를 먼저 찾아주셨는지 또 내가 이런 성령에 힘입어 이런 권능의 사역과 성결의 복음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변화될 수 있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했단다면 어찌 우리가 천국을 믿을 수 있고 영원한 곳, 영계,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는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밤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자님 주신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체험케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의 세계를 믿고 내세를 믿고 저희들 앞으로 갈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앞서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처럼 모든 슬픔을 다 식혀주시고 아름다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삶이 시작되는 그 천국을 마음에 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만민교회, 오늘 이제 만민교회의 만민 찬양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민교회도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냐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만민재단에서 성경 말씀이 없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성경을 말씀을 근거하여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되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성령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어찌 되셨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곧 주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알려주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고 알려주셔서 저희들은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천국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천국에 보고 온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했습니다. 환상, 계시, 아버지는 영이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영의 공간이십니다. 우리는 육의 공간에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살 영원한 곳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적어놓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심은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시와 환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천국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오게 하시셔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셨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낙원 하나를 보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순교의 자리까지 기쁘게 이르실 수 있었고 그 어느 사도들보다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파산할 때에도 또 죽은 줄 알고 돌로 쳐서 죽은 자가 되다 버렸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요 또 뱀에 물렸을 때에도 또 귀신을 내쫓아서 애매 고난을 받을 때에도 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들을 조직하여 쫓아다닐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환상과 계시 낙원을 보고 오셨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곧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 찬양도 그러하고 성결의 복음도 그러하며 목자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권능 손수건의 기도의 권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제단이며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트구름, 무지개, 또 V자, 또 목자님의 형상, 여러 형상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단에 늘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학회 수련회 때에도 기온, 온도 여러분이 늘 확인하신 것처럼 똑같으셨죠. 당회장님 안 계시니까 30도였나요? 오히려 당회장님 많이 계시니까 더 크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매거진에 믿음의 고백 하시지 않습니까? 목자님이 아니 계시니까 더 참석해서 크게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고백을 하시지요? 왜? 우리가 목자님 사람이신 목자님을 믿습니까? 목자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 곧 목자님을 통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뻐하실 거라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석해서 치료받고 간증하면 당회장님이 기뻐하시는데 당회장님께서 기뻐하시면 누가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또 수련회 준비하여서 오셨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천국의 소망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삶에 소망만 있다 한다면 우리의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했다고 핍박받는 분도 있으시죠. 성경이 생각나시죠. 아, 주님께서 이러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서 계신 걸 본다고 그랬더니 돌로 치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취하고 땅은 변질된 육의 속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일하늘이시죠. 이 일하늘 것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골로새서에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당장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주시는 이 만민 찬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민 찬양의 이름을 처음에 아버지께서 설명하실 때 만민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민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민은 당회장님 한 분만 있으신 것입니까? 이진 목사 하나만 만민입니까? 아닙니다. 만민은 전 세계 만민, 우리 전 세계 약 12만 성도라고 한다면 12만 성도 그 후에 들어오신 만민까지 해서 만민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 찬양의 저작권은 누구입니까? 만민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민이고 만민이 여러분이고 만민 찬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함과 행복을 주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여러분의 입의 고백을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라고 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만민 찬양이 나올 때마다 저작권을 받습니다. 근데 아저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어도 외부에서 만민 찬양을 쓴다고 하면 저작권료 내지 말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민 찬양은 여러분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만민 찬양이 여러분 것이면 누구의 자랑입니까? 만민의 자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와 감동으로 주신 곡이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니 여러분이 마음껏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이런 만민 찬양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상한데요. 성경에는 만민 찬양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중앙교회 만민도 하나님이 주신 네? 그러시죠? 하나님이 주신 만민입니다. 만민 찬양도 하나님이 주신 만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큰 권능을 행하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과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매도 받고 강도의 위협과 또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것을 받으셨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와 누명을 쓰시고 옥에 가두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하니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게 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가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면 이에 곧 돈이 들어오지 아니하니 그 여종을 갖고 있던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너무 잘 알고 있죠. 영계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 보고 계속 몇 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여기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똑바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니 그것을 들은 분들은 감사합니다. 저도 구원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득권을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21절에 보면 풍 속에서 벗어난다는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면 귀신을 즉시 나오게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권능을 행할 때 귀신이 들린 여종의 귀신의 입으로 여종의 입으로 귀신이 말하기를 뭐라 했다 했습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권능의 종, 권능의 사도 앞에 이 귀신 어둠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었죠. 하도 며칠을 따라다니고 괴롭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게 권능을 행한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권능을 행한 것인데 풍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해서 귀신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준 것인데 그 이득권이 갖고 있는 이해감각에 있는 주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오해와 누명을 씌웁니다.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산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매로 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칠 만한 그런 제목도 아닙니다. 단지 귀신에 들려 힘들어하는 여종을 구원해 준 것인데 그것이 매를 맞을 일이고 옷을 찢길 일입니까? 그런데 인생이 악한지라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치라야 합니다. 그래도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매로 치라 했는데도 그냥 매로 몇 번 친 게 아니라 많이 친 후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많이 쳤습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착고에 채든 안 채든 그렇게 불법을 행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권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육의 권세로 육의 방법으로 든든히 잡아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잡혀있을 줄 알았죠. 25절에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이렇게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죠. 이후의 것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세워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시기도 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죠. 거룩한 예복 성가대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연합군이 왔습니다. 한 부족이 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친다고 연합군이 왔어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단지 노래 부르는 것인데 물론 그 전에 기도와 금식도 하셨지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5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이렇게 큽니다. 사흘 동안에 걷어들였다는 건데 너무 많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도 항상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자님 98, 99년 연단 때에도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는 큰 축복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강사님을 쓰신 이수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목자님 말씀 전해드리셨죠? 재차 행조의 권능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 실패함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아버지 뜻은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며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열매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5절처럼 많이 능이 많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으면 하루 동안 취한 것도 아니고 사흘 동안을 취하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재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만민 찬양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설명을 드렸고 성경에 보면 이 찬양에 대해서 또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설명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만민찬양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찬양을 주셔서 귀가
즐거우시도록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만민 찬양이든 목자님의 권능이든 성결의 말씀이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자님께서는 금식과 기도로 살아오셨고 지금까지도 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 곧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재단에 이렇게 큰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만민 찬양이 그냥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주신 찬양이고 여러분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얼굴에,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신의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밉다라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얼굴인데 만민 찬양도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찬양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찬양의 힘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모세 선지자를 보면 찬양을 지어서 이 백성들에게 두루 말하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변개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늘상 부르게 해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절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쳤더라. 그들이 상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폐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무나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님도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 아버지 율법을 늘 기도처럼 입에 있게 잊지 않도록 변개치 않도록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제 찬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 만민 찬양 아버지 주신 곡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꽃길 따라 연회장인데요. 제가 성경 말씀 구절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1독, 2독, 3독, 5독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지만 초신자 되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들은 성경에 어느 구절이 이것이 있나 잘 알지 못하시기도 하고 또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보면 성경에 없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에 성경 말씀을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고 계시록에 보면 곳곳마다 기초석이 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홍보석, 남보석 아시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셔서 하니까 친절히 가르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나오지요? 새 예루살렘.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또 보면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이에요. 조그만 집도 조그만 주택이 아닌 성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이상한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각의 높이는 얼마고 거기에 이름은 어떻게 써여 있고 동편에 몇 개, 북편에 몇 개, 남편에 몇 개, 서편에 몇 개 문이 있고 성각은 뭐로 되어 있고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정금길인데 유리같이 맑더라. 또 그 다음에 성각의 기초선은 첫째는 뭐고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쫙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말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제 꽃길 따라 연회장 첫 번째 곡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주곡으로 연회장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곡을 처음에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면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꽃길 따라 연회장의 모습입니다.
항상 거룩한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전경을 보거나 꽃길 따라 연회장 전경을 보려면 정면으로 가까이서 보면 다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도 띄우고 비행기도 타고 헬리콥터로 촬영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보여주실 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꽃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꽃길은 알록달록 노란빛, 분홍빛, 보라빛 여러 빛들이 있죠. 아름다운 빛으로 꽃길 따라 쭉 꽃길의 빛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회장이 길게 그 꽃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연회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둥그런 꽃잎이 닫혀있는 다섯 꽃잎으로 닫혀있는 연회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꽃잎으로 다섯 장으로 이렇게 닫혀있으면 그게 펼쳐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연회장. 닫혀서도 연회장에서 연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열려도 연회장에서 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꽃잎이 닫혔다 열렸다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고 다섯 꽃잎이 벌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엄청 예쁜 꽃잎들이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그 꽃잎이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날까요? 저희들이 연회장에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이 오므렸던 다섯 꽃잎이 열어지면서 그때 다섯 꽃이라서 작은 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꽃잎이 다섯 장이 열어지면서 하늘에서 꽃잎이 분홍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제 눈에는 그래 분홍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분홍색이 떨어지는데 그 꽃잎이 밑에 떨어지면서 뭐로 변합니까? 무지개빛 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빛이 안개처럼 좌우이 깔립니다. 어디 누구 밑으로요? 여러분의 발밑으로. 그러면서 연애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곡 연애의 장으로의 초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님으로부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어떤 초대장을 받고 싶으십니까? 꽃길 따라 연회장 초대장은 꽃길 따라니까 초대장이 틀리겠죠?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장미이십니까? 튤립이십니까? 각각마다 좋아하시는 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런 꽃길 따라 연회장에 초대해 주실 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가져다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천사들이. 지금의 우리가 수련회 때 느끼는 천상의 바람 느끼시죠? 그런 천상의 바람을 음률로 타고 오셔서 참, 이지 목사님 참 이해도 못할 말씀 하시네요. 영계는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으로 이해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이 초대장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은 초대장을 가지고 천상의 바람을 타고 날라오듯이 오셔서 초대장 받으십시오 라고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초대장 연회정으로의 초대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어떤 곳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님께서 써주실 거야 생각해 보시면 더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창립 때 행사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평소 무슨 꽃을 좋아했는데 프레지아를 좋아했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우리 집에다 꽂아놓고 싶어도 못 꽂아놨었는데 그러면 그 꽃이 갈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꽃은 빛깔과 색깔과 향이 다릅니다. 거기 여러분이 이름이 거룩하게 적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저는 천국의 말을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못 읽겠는데요. 다 읽습니다. 네, 빛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빛으로 드러나서 보실 테니까요. 두 번째 또 아버지 주신 곡입니다. 꽃길 따라입니다. 그야말로 꽃길 따라 초대장을 받은 여러분들이 꽃길 따라 흥얼거리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꽃길 따라 연회장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여자분들의 머리카락은 뭐예요? 상급 영광입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사뿐사뿐 몸도 무겁지가 않아요. 몸도 아름다운 몸에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흔들며 그 꽃길을 걸어갈 때 꽃들이 화답해주고 각종 향기 나는 꽃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꽃길 따라입니다. 목자님 초대해 주신 곳 행복하게 걸어가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세 번째입니다. 꽃길 연회장입니다. 꽃길 따라 연회장이니까 꽃길 연회장 꽃길 따라 참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참 꽃길 따라 가는데 노래가 여럿이면 좋지 않습니까? 네, 꽃길 연회장입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미셸 연회장에 들어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섯 꽃잎이 열어지면서 위에서 꽃잎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무지개빛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랬을 때 그 광경을 보고 각각마다 표현하시는 표현법이 다르십니다. 어떤 분은 와! 어떤 분은 말을 못하세요. 눈물만 주룩주룩. 어떤 분은 아까 날랄라 나왔죠. 그처럼 갑자기 한 바퀴 뺑그르르 도시면서 날랄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음악이 나오면서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 날랄라 부분만 한 번 더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아, 나일 거야 해도 감사해요. 연화쟁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초대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주신 상급들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표현해 주신 부러지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장식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예복이지요. 연회복을 입으시고 이곳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뺑글을 돌 때 무지갯빛이 함께 맴도는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또 서로서로 얼굴을 보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또 목자님 얼굴 보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풍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새 예루살렘을 날마다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며 성결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시죠. 예, 네 번째는 소리 높여 영광을 입니다. 이렇게 연회장에 들어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고 이제 이 기쁨 이런 곳에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곡은 소리 높여 영광을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민 찬양을 발표하는 때가 되면 녹음을 하시죠. 그래서 녹음을 해서 두고두고 듣는다는 분도 있으시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길 아침 일찍 나가서 학교 가는 길에 늘 듣는다고 간증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하셔서 나쁘게 쓰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민 찬양은 여러분이 저작권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입니다,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 쓰셔야겠죠. 또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찬양에 목자님 목자님 하시냐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해 주세요. 우리 목자님이 우리의 목자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한 고백 있으시죠? 그래서 목자장 목자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장님 목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마치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켜서 이상하게 부르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우리에게는 목자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알게 해주셨고, 천국 소망을 알게 해주셨고, 내가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체험케 해주셨고, 나로는 아니 되어지는 응답의 열매를 가져다 주신 목자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만민 찬양을 주실 때에도 목자님의 눈물, 목자님의 고백 등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것을 목자님의 만민 찬양 이렇게 목자님 목자님 맞냐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만민재단의 만민찬양, 만민교회의 만민 성도들이, 12만 성도들이 인정하고 부르는 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영광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자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생명 대신 우리 주님, 이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안에 들어있는데요.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희 만민의 재단은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감춘 것이 없었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손수건의 권능도, 여러분이 권능을
가지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나눠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갔더니 순 찬양만 하더라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늘 찬양만 이렇게 하는 예배는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민 찬양의 저작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발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능위원회 행사국이니까 예능위원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곡입니다. 약속입니다. 예.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저희들은 믿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곡, 여기는 꽃길 따라 연회장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 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야곡 하나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께 꼭 발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섯 번째 곡으로 눈물의 열매입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열매 되어 내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로마서 1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라 각각마다 신앙이 또 초신자 또 이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결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면 저희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전한 성결을 향해 온전한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맨 앞과 맨 뒤 말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맨 앞과 맨 뒤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21절 위쪽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사 새 예루살렘 곧 아름다운 천국에 이끄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경작의 역사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이 자단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목자님이 나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목자님께서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변화되어서 목자님 나오실 때 많은 간증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삶 소망을 주시고 목자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어떻게 성결될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셨으며 새 삶의 소망을 갖되 아버지 막연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또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만민의 자녀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자의 양떼답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더 변화되고 온전히 변화되어 아버지 기뻐하신 열매도 나올 수 있는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